안녕하세요.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9시 27분입니다. 먼저 추천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. 테크잉을 추천드립니다. 지금 17,300원에 와 있는데요. 지금 저점이 17,200원입니다. 지금 매수 타점에 와 있어요. 매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분봉 매수 라인 보면요. 노란 라인이 17,150원인데, 지금 200원이 최저점이니까 요 근방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매수 타점에 와 있는 테크잉입니다. 테크잉은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매출액을 올해 978억으로 예상하고 있고요.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칩이라든가 삼성 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매출 시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그 올해 매출액이 전체 한 2,400억, 영업이익만 400억 이상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테크잉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 한번 아침에 시초가 또 어제 불금봉 핫이슈 KH마텍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. 불금봉 밴드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요 밴드 보는 동안 한옥가 올라갔네요. 300원 밑에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. 테크윙. 그리고 오늘 종목 좀 잠깐 보겠습니다. 어제 종가매매 종목으로요. 코세스하고 ISC 두 종목을 했는데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하고 나왔어요. 별로 흐름은 좋지 않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지금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추가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계속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이 이 두 개 다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올해부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 보이고요. 또 소부장 국산화 덕에 이렇게 겹 호재가 터지고 또 5G까지 반도체 이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호황으로 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코세스하고 ISC 두 종목을 종가 매매로 했는데 지금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. 조금 떨어지고 있을 때 좀 여유가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아침에 명성 TNS 2차 전지 관련주죠.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대량 순매수하던 2차 전지 전방 산업에 있는 명성 TNS 이 2차 전지와 또 이런 그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하는 회사인데요. 이 2차 전지 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후한 폐렴하고 어제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움직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매수해 가지고요. 명성 TNS 수익을 하고 나왔습니다. 홀딩했던 KH마텍 어제 불금봉 하디추 종목이죠. KH마텍 힌지 폴더블폰에 힌지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. 지금 또 말씀드리는 중에 200원, 250원 더 떨어졌어요. 지금 아주 테크잉 좋은 자리에 와 있으니까 매수 타점입니다.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카톡을 좀 보면서 잠깐 공부할게요. 아침 명성 TNS를 시초가로 추천드렸고 2.54% 익절하고 나왔고요. 명성 TNS 2.54% 어제 코세스하고 ISC 두 종목을 종가 매매로 가져왔고요. 명성 TNS 2%, KH바텍, 폴더블폰, 힌지 관련주 2% 홀딩해서 수익 내고 나왔고요. KH바텍 1% 이렇게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테크잉 250원입니다. 지금 현재 좋은 자리에 와 있고요. 분봉 매수 라인 아까 말씀드린 노란 선 한번 찍고 갔어요. 그래서 저점이 17,000 아까 1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제 매수 타점이니까 수익 잡아주시고요. 오늘 저녁에 불금봉 단타 매매 유튜브 방송은 없습니다. 또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방송도 없습니다. 제가 저녁에 오늘 강의가 있어서요. 조금 바쁜 날이라 없습니다.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